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단지내 그린하우스입니다. 아, 온실에 들어오니까 철향이 진짜 향이 지금 엄청나요. 이제 영하로 안 떨어진다니까 몇 개를 화분을 일단은 밖으로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. 율마나 이런 거는 밖에 다 나가도 되는데 제가 꺼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안에 그냥 두었는데 지금 밖으로 많이 꺼내야 되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오늘 몇 개라도 꺼내야 될 것 같고 어머나 세상에 이거 제가 난이 안 핀다고 계속 투덜거렸는데 꽃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. 우와 원래는 이거 서양란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꽃이 기대됩니다. 이 화분에는 꽃대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. 꽃대 하나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난이 이게 서양란이 몇 개 되었는데 이거는 화분이 깨져가지고 제가 다시 그거 화분을 옮겨줬더니만 여기는 아직 꽃대는 안 올려주네요. 일단은 화분을 몇 개 꺼내겠습니다.
제가 오늘 몇 개만 꺼냈거든요. 몇 개만 지금 하루에 몇 개씩만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에서 이거 보세요. 초록초록한 게 너무 예쁘죠. 얘 한번 보세요. 새순 나가지고 은사철인데 아 너무 예뻐요. 삼목둥인데 아우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. 겨우내 안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주고 이거 가고수 노란 가고수 앵초 이거 한번 보세요. 이런데 여기 꽃대가 한 개 올라왔어요. 이거는 덩쿨 장구채인데 이것도 꽃피면 정말 예쁘거든요. 안에서 새순이 이래 나고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이것도 막 이건 이름도 모르겠다.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. 새순들이 이거는 황호접인데 요렇게 요렇게 나고 있어요. 이거 막 싹둑 잘랐더니만 살기는 살겠죠. 안에서 이렇게 새순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이거는 죽고 이거 꽂아놨는 거 이거는 살아가 있네요. 율마도 제가 삽목둥이 많이 했잖아요. 지금 이렇게 델피니움도 겨울에 안에서 이래 됐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좀 강해지기 위해서는 밖에 내놨습니다. 이런 게 삽목둥이 여기도 이렇게 하나씩 어! 얘는 팝콘수국은 이만큼 율마도 저렇게 삽목했는 거 제가 전번에 삽목했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고 무늬수국도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제 밖에서 햇빛 받고 좀 강하게 이렇게 자라주길 바래요. 이거는 홍개불인데 홍개불도 정말 삽목이 잘 되고 잘 자라고 있네요. 아 비누풀도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 전부 다 아이고 새싹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래 있네요. 감사합니다. 물 좀 주고 그렇게 가야 되겠어요. 여기 심어놨는 거 아이고 심어놨는 게 튤립도 이거 이제 아랫게 심어놨더니 새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는 율마 안에서 이제 아이고 한꺼번에 다 못 꺼내고 철량은 한번 보세요. 오늘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. 밖에서 키워도 되지만은 혹시나 이만큼 대품이니까 보내면 안 되잖아요. 이거는 미리 이거 뭐지? 엔젤 트림페 제가 며칠 전에 두었거든요. 이거는 뭐 죽어도 괜찮다 싶었습니다. 이거 천덕구르기 불쌍하죠. 요거는 유리호프스는 며칠 아 유리호프스가 아니고 이거는 유칼립투스는 이거는 진짜 추위 강하니까 며칠 전에 내놓은 거고 이것도 란타나도 이거 실내 지하에 있다가 내놨습니다. 이거는 살지 죽을지 모르겠네. 잎이 하나도 안 났는데 죽어도 뭐 삽목둥이 많으니까 상관없고 철량은 오늘 처음으로 바깥 바람 시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단진의 그린하우스였습니다.